특히나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 지난 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도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복지시설과 관련해 8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수도권 방문객이 감염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초 서울 모 교회 목사와 교인이 안동시 노화동 복지시설에 일주일가량 머물렀는데 2명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미용실에서도 주인 부부와 손님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연쇄 감염으로 학생들도 확진돼 안동시는 90여 곳의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집단하면 어차피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긴급 그 보육 말고는 전부 다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요. 구미에서도 일가족을 포함해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고리로 한 연쇄 감염으로 중학교 교사와 유치원생 자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경상과 포항, 경주, 영천, 그리고 영주에서도 연쇄 감염 사례가 잇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항과 안동시가 방역 단계를 강화한 데 이어 경주시도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인근인 안강읍 강동민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격상합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3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말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